당신은 멋진 사람인가요? 혹은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멋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한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연극 만드는 강민영입니다. 아, 연출님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는 거. 오, 멋있네요. 그쵸?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왜냐면 오늘 제가 연출님한테 소개시켜드릴 분도, 아,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긴 다 멋진 사람들만 나오는 소개하는 그런 방송 아닙니까?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도 멋진 사람이고요. 그 방송을 듣는 사람,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도 다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긴 멋진 사람 파티네요. 파티죠? 저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지금 방송을 하는 그 방송을 진행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군요. 거거든요. 어, 그럼요. 나도 멋진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 멋진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드는 거. 이야, 이게 제 목적이거든요. 멋있다. 멋있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송창식 선생님입니다. 송창식 선생님. 네. 송창식 선생님은 정말 저희 대한민국의 엄청난 아티스트 아닌가요? 예술가시죠? 예술가시죠. 혹시 연출님은 그러면은 송창식 선생님은 그 음악이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거장이다, 최고다, 거장이시죠? 최고시죠? 말할 수 있잖아요. 연출님은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극 만들고 영화 만들고 연극, 영화. 그거를 통해서 그 연극이나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대가가 거장이 되고 싶죠. 멋있다. 저는 진짜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꿈이 있다고 하죠. 예, 내가 뭘 이렇게 잘하고 싶다. 내가 여기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 일단 기본적으로 좀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분명하니까. 그런 분들 참 멋있고. 아, 송창식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송창식 선생님을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네, 들려주시나요?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잠을 설쳤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네. 뭐 우리 저랑 연극 같이 하는 우리 동료들은 잘알 테지만 우리 한지은 배우도 저랑 연극을 같이 만드는 이제 동료잖아요. 송창식 선생님 자랑을 많이 합니다. 아, 팬이시죠? 네, 그게 연출님. 좀 이상하죠? 제가 뭐 저희 할아버지도 아닌데 이제 자랑하는 이제 워낙 같은 이제 우리 멋있으니까. 그 대한민국에 이제 살아가는 이제 같이 살아가는 이제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게 바로 멋진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자랑하고 싶죠, 멋진 사람. 자랑하고 싶고, 가족도 아닌데, 막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게 되고.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 연출님, 혹시 송창식 선생님이 또 팬이시니까 음악을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규교육으로 치자면은 고등학교 때 예고 들어가셔서 어, 맞습니다. 역시. 하셨고 그 전에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진짜 팬들만 알수 있는 건데 중학교 때어이 성악 콩쿨에서 입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음악 공부를 네. 하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신 거는, 트림폴리오로도 데뷔를 하셨잖아요. 트윈폴리오? 트림폴리오라고, 그것도 이제, 그맨 윤형주 처음에, 선생님과 그 윤용주 선생님이랑, 그 이익규은 아, 세 선생님이라고, 분이서 처음에? 맨 처음에 세 분이서 하셨는데, 그, 한 분이, 그, 이익규 선생님이 군대 때문에 이제 빠지시게 되시고,
그렇게 두 분이서 시작을 하신 것이 그것만 지금 합쳐도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년이 훌쩍 넘잖아요. 야, 그게 한 분야로 50년을 하면은 이거는 송창식 선생님이 47년생이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재미로 음악 하신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음악을 안 한 날보다 한 날이 훨씬 더 많으신 거죠. 거의 진짜 반백년을 반세기를 음악을 해오신 거니까 뭐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용남 선생님이 이제 음악을 또 같이 하셨잖아요. 네. 뭐 음악을 같이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동료시죠. 같은 그 시절을 보내셨죠. 풍미하셨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송창식 선생님에 대해서 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야, 쟤 진짜 죽도록 저것만 하는구나. 야, 쟤 저거 하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송창식 선생님이 그렇게 기타를 치시고 노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반백년이 넘는 그 시간을 거의 진짜 그것만 미치도록 해야지 그 수준에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송창식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음악이라고 하면은 음악을 배울 때는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야, 이렇게 좀 지적도 좀 해주고 네. 이렇게 좀 이끌어도 주고 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참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혼자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참 더디다. 음악을 하는 배우는 것도 더디고 인생 자체가 좀 더뎠다. 근데 이게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참 이게 더딘 게 이익이 되더라. 오히려 나한테 그게 도움이 됐다. 왜? 그게 그 노력이 내 몸에 착실하게 쌓여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 재능과 노력, 연출임은 어떤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당연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능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냐, 예, 그 일을 좋아하는 마음이면은 재능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능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의 재능이다. 네. 그쵸. 뭐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그 좋아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인내력까지 포함된다면 뭐 재능으로서는 손색이 없죠. 네. 그리고 또 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무언가를 좀 이렇게 오래 하고 송창식 선생님이 이렇게 음악을 오래 하셨듯이 네. 오래 하려면은 좀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했을 때 재밌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그러면 그것도 아시나? 송창식 선생님이 어떻게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친구 근데 제가 너무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왜냐면 연출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 송창식 선생님 친구분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분의 형인가 사촌형이 기타 치는 거 보고 그때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이제 송창식 선생님이 처음으로 기타를 접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 아 너무 재밌고 그때는 그리고 그 시절은 뭐든 귀할 때잖아요. 저 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지만 뭐 저도 뭐 모르지만 네. 그래서 처음 딱 그때 이제 기타를 딱 보고 야 이거 사람이 막 네. 재밌고 막 그러면 하고 싶잖아 계속.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좀 딴 얘기긴 한데 송창식 선생님 딱 처음에 기타를 보고 그 정도의 어떤 어떻게 저 나무 판자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런 선율이 나와 그거를 보고 이제 뿅 가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친구 집에서 이제 나온 게 없잖아 기타가. 송창식 선생님이 기타가 없으시니까 막 너무 그게 치고 싶으니까 네. 기타를 네. 직접 만듭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기타가 치고 싶었으면은 뭐 합판 이런 걸 잘라가지고 뭐 솜사체 붙여가지고 그런 기타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치셨대요. 한 줄짜리. 그 멋진 사람들은 자기 그 재밌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빠져들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 또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해야 돼. 오래 해야. 근데 참 보면은 송창식 선생님이 그렇게 기타를 접하게 되고 음악을 시작을 하시게 된 그 계기가 참 보면은 막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역시 연출님은 어떤 계기로 이런 작품 만드시고 이런 거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도 뭐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하고 있네. 예. 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일로. 예. 이렇게. 다, 예. 다 우연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우연을 어떻게 필연으로 바꾸느냐 하면서. 그게 진짜. 마음밖에 달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송창식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게. 네.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우셨잖아요. 그 시절은 또 뭐든 다 풍족하지 않은 시절이고. 제가 그 47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0년대가 저희 그 대한민국에 또 한국전쟁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때 그 송창식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50년도에 그 한국전쟁 하실 때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님이 또 가출을 하시고. 참, 저는 이렇게 뭐 얘기만 들어서는, 야, 뭐 지금은 워낙 좋으니까, 시대가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뭐 전체? 사실 지금도 부모님이 없으면은 그 아이가 정말 자라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 어린 아이한테 부모는, 특히 엄마는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때 이제 또 엄마가 옆에 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할아버지네 집에서 이렇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송창식 선생님이 결국에는 집을 나오십니다. 뭐 흔히 가출이라고 하죠. 이제 가출을 하시고 그 날로 이제 그 노숙 생활을 또 하셨대요. 노숙 생활을 하시면서 공사장에 그때가 몇 살이죠? 그 학창 시절이죠.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고 뭐 중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뭐 지금 중퇴는 뭐 이제 행정실이나 뭐 이제 뭐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학교 그만 다니겠습니다 제 뜻이 이래서 뭐 이런 게 중퇴인데 그때는 이제 그냥 안 나가면 중퇴니까 그렇죠 안 나가면 그냥 중퇴죠 그러고 나서 그러신 걸로 알아요 어떤 뭐 그 노숙생활 뭐 출가와 여러 가지의 그 일련의 사건들 맞아요. 예. 맞아요. 고등학교를 그만두시면서 다 이루어지는 예. 맞아요. 고등학교를 그만두시고 이제 그 고등학교 그만두신 그 계기도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소비를 뭐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송창 선생님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다 레슨을 받고 있더라 이미 학생들이 근데 선생님 그리고 뭐 이미 입학할 때 상당한 수준이었겠죠 다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송창식 선생님은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셨으니까 학비를 낼 상황도 안 되는데 무슨 뭐 레슨은 뭐 정말 그렇죠 그림의 네. 떡이죠 그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자서 막 노숙 생활도 하시고 공사장 경비 막 이런 일도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시봉에 들어가게 되신 건데 하여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거죠. 혹시 연출님은 네. 그 작품 만드시고 하시면서 네. 물론 비할 때는 안 되겠지만 네. 연출님만의 어떤 나름 그런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좀 있으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죠. 근데 뭐 당연히 지금 저희가 오늘 송창식 선생님 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경제적인 거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송창식 선생님도 그 연출님과 같은 그런 고통과 인내 속에서 네. 음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짜 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좋아하는 일? 왜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해도 이런 힘든 상황이 분명히 오고 있는데 근데, 내가 안 좋아하면 그게 네. 어떻게 버텨? 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오히려 그게 좀 분명하니까 전 제가 싫어하는 일 누가 싫어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그 좋아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하죠. 네. 그게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낙천성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 자기 삶에 그 어떤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 확실한 건 사람이 뭐 지금 송창식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옆줄님 지금 이야기도 그렇고 사람이 내가 진짜 좋아하고 그 열정이 있고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욕망이 강하면 그건 정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방법은
찾아진다. 찾아진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줄짜리 기타라도 만든다. 만든다. 전쟁통에도 배가 태어난다. 전쟁. 그렇잖아요. 내가 욕망만 강하면은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그 방법이 찾아지는 거니까. 그쵸? 저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재현 배우께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것만큼 좋아하는 일도 없었고 연기만큼 제가. 근데 오늘 너무 그 개인적인 얘기 뭐 다 해도 편하게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원래 음악 하셨잖아요. 원래 음악. 이것도 또 방송 보시면 오? 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나 원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진 않은데. 원래 음악 그것도 국악 되게 오래 하셨습니다. 아,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좋아서 하신 건 아니에요? 그게 참 있는데 뭐 너무 어렸다.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국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든지 다 우연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국악을 그 과거에 했고 그 어떤 타이밍들이나 그런 것들이 잘 맞았다면 저는 인간문화재 그것까지, 아니, 뭐, 모르지. 네, 근데 제가 국악을 계속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상황에서 또 해보면. 근데 딱 그때 이제 저는 딱 그 제가 연기라는 거를 한 번 딱 꽂힌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국악보단 또 이게 좋을 것 같다. 처음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아, 이거를 내가 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면은 그 제가 이제 멋진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멋있는 거예요. 그 배우가 그 게임 끝 아닌가요? 뭐 있으면 그쵸. 나 저거 하고 싶다. 이 멋있는 거에 멋있음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은 엄청나죠.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이상의 설득이 없어요. 없어요. 그 누가 와서 야 이건 이렇고 저건 뭐 저렇고 과학적으로 어떻고 이게 그럼? 너한테 이득이 되고 이게 뭐 10년 있다가 너한테 어떻게 뭐 연금을 주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봤을 때 야 저거 멋있네. 멋있으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건 참 볼 때 멋있는데 쓸데없어. 근데 내 손에 그게 있다는 건 뭐야? 내가 그걸 샀다는 거야. 내가 뭐 집에 뭐 인테리어 소품 있잖아요. 가장 쓰는 것도 없어. 근데 막 몇만 원씩 주고 사요. 비싼 막 몇십만 원짜리도 있어. 그런 거 다 멋있어서 사는 거잖아. 멋있어서 산 거야. 멋있어서 내가 지갑을 연 거예요. 그 이제 막 옛날에 어디서 본 건데 네. 이제 대학생들 이제 뭐 이제 성인 돼가지고 철학서 막 어려운 책들. 아 그거는 수준 있다. 근데 그런 거 일단 보면은 다 이제 좀 멋있어 보이려고. 저는 최근에 봤던 몇 가지가 생각나는 게 그 무슨 이게 저도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인테리어 소품 중에. 쇠로 만들어진 가오리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냥 가오리가 이렇게 이제 조립하는 로봇 같은 건데 이제 뭐 남자분들은 조금 그런 거에 공감하실 텐데 이런 로봇 같은 것들 쪽에 관심 있잖아요. 멋있잖아. 괜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그 가오리가 내 책상에 있으면 어쩔 건데 그 가오리가 뭐 진짜 또 진짜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송창식 선생님 하면은 연습 그거 사실은 송창식 선생님 연습을 이야기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밑에 앞에서 했던 얘기가 다 이제 이 연습 얘기하려고 송창식 선생님은 연습이다. 연습이다. 연습에서 연습으로 끝난다. 그럼 송창식 선생님이 근데 전 진짜 제가 사실은 뭐 송창식 선생님이 어떤 음악성이랄지 뭐 그걸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거고 뭐 음악도 워낙에 좋아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연습하는 모습에 반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뭐 우리 한재훈 배우께서도 이제 뭐 연습해서 연극 공연도 하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연습은 그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선수든 뭐 저희같이 이제 연극 만드는 사람이든 간에 근데 무대에서 물론 뭐 정말 송창 선생님 기타 치고 노래하시는 모습 환상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 연습에 반했어요. 이게 웃겨요 참. 전 진짜 놀란 게 그 연습에 어떤 송창식 선생님만의 그 연습 시스템을 송창 선생님 가지고 계시나요? 네, 본인이 만드셨죠. 만드셨죠.
그린 근데 그게 꼭 악기뿐만이 아니고 운동도 그 운동 굉장히 삶 전반에 관련된 그 규칙을 만드신 거죠. 만드셨죠. 그리고 홍창 선생님이 보면은 그 루틴도 또 전역형 인간이시잖아요. 올빼미형 인간들이 좀 창의적이라고 하던데 뭐 그걸 좀 연관이 있나 뭐 그거는 뭐 그렇죠? 하여튼 그 본인한테 맞는 방식, 그 본인의 성향에 맞게 참 그 루틴 같은 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운동을 그 송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겠다고 30년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내가 정했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 게 이제 막 이렇게 코를 이렇게 비비시고 막 이렇게 도시 한번 송찬 선생님 운동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근데 감히 네. 제가 막 네. 송창식 선생님은 그 본인과의 약속인 거지. 그렇죠. 응, 그런 간단한 이렇게. 아니 뭐 그걸로 건강을 지금도 유지하시고 뭐 공연도 다니시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 그런 거라든지 운동뿐만이 아니고 아 기타는 뭐 그 기타 기본기 연습. 1등이죠. 대한민국 1등이죠. 응. 기타는 그 기본기 연습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46분. 근데 제가 보니까 45분에 어떤 데서는 또 45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45분에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 미세 조정을 살짝씩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를 매일 하시는 거야. 매일. 그러면서 진짜.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엄청 오래 음악을 하셨는데 그 들어보면은 정말 기본기거든요. 업다운 업다운이야. 업다운 업다운. 위아래 위아래. 응. 그리고 그거 메트로놈 틀어놓으시고 띡 박자 맞추는, 박자 맞추는 거. 그거를 계속 하시니까 아 이거 참 그렇게 음악을 오래 했는데 이거 하는 거 누가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홍창식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저도 봤는데 그거를 송창식 선생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생기초라고 표현하세요. 생기초. 생기초.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피아노 가면 이거 도레미 요거 치듯이 그거를 음악을 평생을 하신 분이 그걸 지금도 하고 있으면 되게 믿기지가 않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매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진짜 여기서 게임 끝. 야 그거를 자신과의 싸움으로 매일매일 그 기본기를 자기가 그 46분이라는 것도 본인이 그 순서를 만들어서 그걸 다 기본기를 하고 나면은 그게 46분인 거잖아요. 하루 좀 빼놓지 않고 그거를 하시는 그 어떤 그 꾸준함과 인내와 그 노력. 과장이죠.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돼. 존경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네. 그 연출님은 네. 이제 그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본이 있을까요? 어떤 걸 좀 연출님은 좀 이렇게 꾸준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안치는 배우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전 참 기본이 안 될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송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70세가 이제 넘으시고 나서 또 성대 결절이 좀 있으셨잖아요. 아, 또 뭐 가수로서 뭐 제가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치명적이죠. 성대 수술을 두 번이나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성대 수술을 또 두 번이나 하셔서 전 몰랐는데 성대 수술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놨던 그 굳은살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또 계속 매번 이렇게 새로 만드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그 송창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연습 기본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 하면 멋진 사람 되나요? 될 수 있나요? 그게 일단 좀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없이 멋진 사람이 된다? 그게 어떤 분야든 뭐 요즘에 저 막 타 프로그램에 이제 뭐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라던가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좀 잘 봅니다. 네. 춤 관련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다 예외가 없어요. 그 연습 없이 뭔가 기본기를 항상 이렇게 훈련하지 않고서 그런 일들을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낸다?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에서 그 송창 선생님이 그 연습에 대해서 그 기본기 훈련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좀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 이거 봐야 돼요. 보통 이제 노래라는 걸 할 때 말로 할 때는 노래하고 인생을 같이 간다고 말은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다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거기다 건다 그러면 포기를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보통 우리 불문에 들어서 무슨 기도를 하는 사람들, 스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 평생 하잖아요. 좌선을. 어? 그럼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 하고 말아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런 것처럼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는. 몸은 사람의 몸이라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재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재주 있던 사람하고 재주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좀 차이가 나듯이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게 벌써 한 3, 4년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 6년 지나면 이제 거꾸로 되고 10년 지나면 먼저 소질이 있던 것은 다 무효예요, 무효.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본 영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좀 소개하기도 하고. 근데 볼 때마다 뭐 한마디 한마디가 예. 네. 그렇죠. 음악에 인생을 걸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음악에서 바꾸면 되죠. 네. 뭐 우리 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송 보신 분들은 그럼. 또 본인들이 하시는 또 전문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만 딱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많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로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고 안 하는 건 아니. 네. 그리고 또 송창식 선생님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한번 있었어요. 송창식 선생님이 이제 그 트리플리오로 윤영수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그 윤영수 선생님이 이제 학업 때문에 또 해체가 되잖아요. 트리플리오가.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또 음악도 하시고 뭐 사실 그때도 최고의 전성기죠. 뭐 인기 큰 인기를 누리고 계실 때 송창식 선생님이 군대를 가십니다. 네. 그 군대에서 송창식 선생님이 AFKN이라고 저는 처음 듣는데 이제 그 방송 그 이제 미국 그 방송이래요. 그 미군들을 위한 방송.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방송을 이렇게 송창식 선생님이 보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 그 흑인들 블루스 경연 대회가 아마추어 경연 대회가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선생님이 송창식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야, 쟤네들은 아마추어 경연대회잖아요. 근데 본인 색깔로 노래를 너무 잘하더래.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딱 충격을 받으시고, 야, 이게 뭐지? 나는 내가 이렇게 음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떻게 저 친구들은 저 친구들만의 어떤 그런 음악 색깔을 가지고 있지? 나는 왜 그게 지금 나한테 있지? 나는 바본가? 이 생각이 드시면서 일주일을 뭐 계속 밤낮 없이 울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인생을 걸었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해온 모든 거를 부정당한다 생각을 하면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그 내가 어떤 위기의식 여기에서 어쨌든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대로는 위험하구나 하는 또 일종의 의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하고.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뭐 세계적인 뭐 엄청난 대가가 아니라 아마추어 경연대회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정말 충격인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디 뭐 학생들 공연한다고 해서 갔는데 뭐 나름대로 본인들이 뭐 이렇게 창작을 해가지고 공연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부터 잘 쓰고 연출도 잘 되고 배우들도 연기를 잘해. 그러면 참 못한 뭐...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방송을 보고 얼마 있다가 또 방송을 보는데 딱 그때 만난 거야. 뭐를? 어디를 만나? 국악. 송창 선생님이 그 전주대사슴놀이라고 있어요. 전주대사슴놀이. 제가 좀 전주 출신 아닙니까? 어, 그쵸. 굉장히 전주에서 큰 행사하고 중요한 행사예요. 그치. 네. 또 국악회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TV에서 전주대사슴놀이를 보는데. 보시고. 네. 그때 딱, 아. 요게 좀
이거 나랑 맞을 것 같아. 훔치신 거네 그때. 훔쳤죠. 예. 연결을 시킨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훔쳤다는 거는 우리 많이 훔쳐야 돼요. 예. 우리가 이런 어떤 남의 이런 그 지적 재산권이나 혹은 이런 물질을 훔치면 이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만 배우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딱 그 방송을 보시고 아 이거구나. 그 이후로 나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한국인의 배짱에 맞는 음악을 해야 된다. 아 기다. 한국인의 배짱에 맞는 음악. 그렇게 해서 이제 송창식 선생님이 한국인의 배짱 뭘까요? 저 근데 이제 나 한국인의 배짱에 맞는 연극을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송창식 선생님이 그 한국인의 배짱에 맞는 음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결심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지금까지 송창식 선생님이 배워온 것들 이제 또 맨 처음에 송창식 선생님이 이제 하신 거는 서양 베이스의 음악이 조금 주였잖아요. 뭐 성악 그 중학교 때 성악 공부도 나하시고 성악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다 버리셨다고 하는데 그 이제 그게 몸에 다 체화가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새롭게 송창식 선생님만의 새로운 그런 음악 형식을 이제 찾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나온 노래가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그때 딱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때부터 근데 원래 송창식 선생님 그 노래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좋죠. 다 좋은데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진짜 이제 그때 이후로 뭐 고래사냥, 가나다라 뭐 그런 이제 송창식 선생님만의 그런 고유함이 있는 그런 국악적인 좀 우리나라의 그런 음색이 섞인 그런 게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때부터. 야 그게 근데 참 고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고유한 정말. 이 누가 따라할 수 있나요? 그거? 뭔가 이렇게 고유해지고 그쵸. 참 근데 정말로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대각 거장에 이렇게 오르신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보면은 꼭 그렇게 특징이 이렇게 좀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 그 리메이크 몇 개야? 뭐 엄청 나잖아요. 뭐 현대 가수들도 아직도 엄청 많이 리메이크를 했고 담백하게 아가씨 그거 뭐 대표적으로 윤도현 윤도현 밴드 예.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해주세요. 그 피리 부는 사나이 노래 있잖아요. 네. 엄마 저희 어머니랑 뭐 어쩌다 이제 송 선생님 송창희 선생님 이제 TV 나온 거 같이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렸을 적에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그렇게 많이 따라 부르셨대요. 아, 어머니. 뭐 가사 내용도 모르면서. 그게 음색이 진짜 중독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방금 우리 한지은 배우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남들이 따라합니다. 따라해. 그 어린 아이도 뭔지 모르는데 좋아. 그 좋다는 게 저희 표현대로 멋있어. 저 아저씨가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니까 멋있어. 그러니까 그 저희 엄마가 어린이일 때 그 어린 소녀가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이러면서 그냥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보면은 영향력이 커진다고 그래야 되나? 네. 힘이 세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면은 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것. 그게 이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증거가 또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송창식 선생님 말씀 중에 이거 참 가슴에 좀 엄청 와닿았었던 말이 있는데 나는 뭐 음악적으로 뭐 노래를 하면서 최고의 솜씨, 뭐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도 송창식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송창식이 할 수 있는 음악은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많죠. 노래 잘하는 사람 뭐 기교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참 그 단계.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고유성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그렇죠. 그 어느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창조의 단계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송창식 선생님의 어떤 그 음악성, 그 고유한 그런 음악, 그 색깔이 나오는 그 단계가 정말 참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분야는 다르지만 저도 저만의 그 고유성을 찾는 사람으로서 아 그러니까 그 끝이 안 보여요.
음악적인 고집이 엄청 나신 거죠. 근데 또 송정식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하신 거가 어떤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어떤 법칙 같은 거, 은주님도 뭐 어떤 작품 보고 나서 어떤 법칙 같은 거 이런 거 발견하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법칙이라면? 뭐 예를 들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구나. 요런 패턴으로 요런 형식으로 음악을 만드는구나. 아,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함. 그렇죠. 네. 그거를 알면 그냥 그거는 그렇게 알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다르게 그거를 피해 가지고 본인만의 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 그걸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자존심 문제기도 하죠. 네. 또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예술가가 된다는 거는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건데 그 나라는 건 고유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내가 두 명인 게 그치. 인정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고 우리 실제로 내가 두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의 각각 좋은 음악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나의 고유한 그 음악이 또 필요한 때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고 이어령 선생님이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올리 원이 되어라.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올리 원이 베스트 원 위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마라톤에서 1등은 있어도 다 같이 달리면 그건데 왜 꼭 그렇게 한 길로 다 같이 뛰냐. 각자만의 길을 뛰는 거다. 참 이렇게 남이랑 비교하고 다른 타인이랑 내가 나 스스로를 비교하고 그런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라던가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거 참 비교하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격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 엄마가 좀 저를 키우셨을 때 좀 답답하셨던 부분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신경을 잘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좀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참 유용할 때도 있죠. 왜냐면 아, 난 공부 잘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야지. 저는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죠. 제 말은.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다른 친구가 뭐 내가 관심도 없는데 아 쟤 저거 잘하네? 나 쟤보다 잘해야지? 해서 하는 공부는 뭐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뭐 그 공부가 어쨌든 우리의 그 이 방송의 중심에는 항상 멋진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공부가 멋진 사람을 만드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그것이 강화되면서 멋진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잘해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참 지금 오늘 얘기를 했을 때 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네. 어떤 필연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결국엔 그걸 끝까지 해내고 네. 그 안에서 기본기, 네. 연습, 훈련, 반복하고 그 에릭슨, 안데르스 에릭슨이라고 네.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 올바른 연습을요. 충분한 기간에 걸쳐서 수행을 해야 그 실력이 향상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단호하네. 단호하죠. 아, 아는데도 안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송창진 선생님은 그 연습하고 훈련 방법 그거 내가 정말 그 그릇에서 얘기하는 다른 방법 없이 그 방법을 매일매일 지금 이 나이까지 하시는 거니까 그 기본기 반복 연습을 그거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거장의 반열에 안 오를 수가 있죠? 반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홍찬희 선생님이 그 하신 방법대로만 저희가 그런 것만 뭐 훔쳤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해가지고 저희가
본인의 우리 각자 또 보시는 분들 그런 하시는 일에 한번 적용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야 좀 뭐 못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 이 방송 자체가 그 멋진 사람들 우리 한지민 배우께서 많이 앞으로 소개해 주시면 그분들이 한 그 멋진 행동들 저희가 훔쳐가지고 또 저희 자양분으로 잘 삼아서 저희가 멋진 사람이 한번 돼보자는 그런 의도의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늘 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도 한층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네. 또 훌륭한 멋진 분들 많이 소개해 주실 거죠? 아, 예. 지금 쌓여 있어요. 아 멋진 사람이 완전 보물 창고네요.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단 뭐 물론 저희 한국에서만 지금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씩 천천히 네, 네 여러분들에게 그 보물 창고에서 금괴 하나씩 빼내듯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제가 하나씩 소개를 야,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 봐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거는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예.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 뭐 자주 불러주시죠? 아, 그렇죠. 네. 네. 안녕.